우리 그동안 안희정, 이재명, 또 최성, 그리고 박원순, 김부겸과 함께 우리 정책을 준비했던 그런 분들이 다 함께 이렇게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 넓어지고 깊어진 정책을 이제는 저 문재인의 대선 정책 공약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주셔서 그렇게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왜 이러십니까? 네, 어디서 말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문재인 후보 측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변인을 스튜디오로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영상으로 잠깐 보셨는데, 문재인 후보가요, 네. 이 경선에 같이 참여했던 주자들의 공약까지 다 안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희정 지사의 대연정 이 내용도 같이 보듬고 안고 간 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 당사에서 있었던 네네. 민주정책 통합 포럼, 네. 소위 이제 통합 싱크탱크 아마 발족식에서 네. 문재인 후보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희정, 이재명 이분들의 뭐 연정 정신, 뭐 공정 사회 건설 정신 이런 것들 다 같이 하겠다는 거고요. 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어느 누가 집권을 해도 네. 협치나 연정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뭐 문재인 후보도 지적했던 거죠. 계속 네. 주장했던 것인데 다만 어디까지 할 것이냐.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경선 과정에서는 서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그랬죠. 네. 안희정 후보는 자유한국당이라 하더라도 개혁에 동의하면 하겠다. 네. 문재인 후보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많이 간 것이다. 네. 이런 것이었지만 네. 어찌됐건 집권을 하면 그 안희정의 그 정신은 바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네. 그런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니까 조금 더 통 크게 네. 자기도 그 정신을 따라가겠다. 네.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송영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자 어디까지 연정을 할 것이냐, 입장을 밝혀라, 누구와 연정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거는 즉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라 뭐 이런 의도였을까요? 어떻게 어떤 의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조금 아까 한 얘기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네. 정의당, 네. 국민의당과는 협치 또는 연정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일관되게 그렇죠. 밝혀왔어요. 네. 그 이상을 갈 거냐는 이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고. 네. 그렇다면 40석의 국민의당은 더군다나 더 유력 정당하고 연정 또는 협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수 정당,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의 선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주요 정책과 가치에 있어서 네. 사전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네. 방향이 분명히 밝혀져야 네. 아, 저 정당은 집권하면 어디랑 하겠구나라는가 알 수 있는 것인데 네.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고 네. 또 규제 프리존법 등을 찬성을 하면서 시장에 맡기겠다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스탠스가 과거 이명박 우리 오늘 송영길 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명박 정권과 비슷하다. 그러면 도대체 집권하면 어디랑 하겠다는 거냐. 이거 불분명하지 않냐. 네. 네. 밝혀봐라. 사전에 밝혀야 네. 국민들 유권자한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이었죠. 그렇군요. 자, 여기서 잠시 민동경 차장과 지지율 조사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까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오차범위 내에서의 박빙의 차이를 계속 보였었는데 오늘 나온 조사는 좀 얘기가 달라요. 오차범위 밖으로 문재인 후보가 1등으로 치고 나갔죠? 네, 오늘 이제 뭐 한 여론조사 기관과 이제 언론사가 한 여론조사인데요. 사실 네. 그 이 여론조사에 오늘 딱 1회만 놓고 그걸로 이렇게 약간 보기는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사실 이제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문재인 후보의 추세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추세는 급상승을 했다가
이번 주, 지난주에서 이번 주는 약간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상승폭이 거의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를 아하. 대선을 한 25일 정도 앞두는 상황에서 네. 더 이상 지난주처럼 급격하게 15% 네. 이상, 2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이제 없을 거라는 것을 일단은 보여주는 네. 그런 여론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제가 고 의원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사실 이제 아마 오늘 이 여론조사를 보시고 결과를 보시고 약간 좀 마음이 좀 놓이셨을 그런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지난주까지 나왔던 각종 한 서너 개의 여론조사가 사실상 안철수 후보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도 그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비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상적으로 다시 간 것 같다. 이제 이런 좀 안도를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오늘 결과만 보시면. 지난주에 후보가 확정이 되고 주말 거치면서 여론조사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파르게 안철수 후보 지지도가 높게 나왔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놀랬죠. 네. 그러나 면밀히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확연히 다르다. 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오랫동안 일정하게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지지층이고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뭐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이렇게 거쳐서 유동하는 지지층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등락을 거듭할 것이다.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네. 그러한 뭐 저희의 예측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하고 또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기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양강의 추세는 굳혀진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기간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은 겸손한 자세로 네. 유권자들을 다가가겠다. 그 선택을 받겠다. 네. 이 촛불 전국이 만들어낸 대선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결국 이 대선을 규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가 선택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견고함이냐 아니면 확장성이냐의 대결이 지금 남은 상태인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계속 대결 구도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직접 드러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김미경 교수는 성균관대 의대 부교수로만 8년을 근무했고 워싱턴 주립대 법학 박사를 마치고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인재입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으면 서울대와 국정감사에서도 검증된 내용입니다. 안철수 후보 부부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자, 저도 고 의원께 정말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당에서 저렇게 실력이 확실하고 절차가 뭐 전혀 정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대 채용 과정에 정말로 결정적인 뭔가 결함이 있었다. 그 특채가 굉장히 특혜였다라고 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 질문은 내용을 보면 뭐 굳이 그런 질문을 안 하셔도 될 만큼 의문은 갑니다. 네. 왜냐하면요. 아시다시피 뭐 김미경 교수가 여러 가지 갖추신 분이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것은 당연히 경력을 갖춘 분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카이스트란 대학도 훌륭한 대학이지만 서울대학교라는 국립대학이 갖는 상징성도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주변을 살펴보면 그 교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네. 그런데 쭉 하는 과정, 흘러온 과정을 보면 김민경 교수께서는 성균관대에 교수를 재직하실 때 외에는 카이스트 갈 때도 우리 안철수 교수님이랑 같이 네. 1 플러스 1으로 가셨고 또 거기서 이어서 또 서울대도 1 플러스 1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뭐 이제 최근에 어제죠? 어제 국회 교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오늘 또 김태년 의원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김미경 교수께서 채용 지원서를 쓰고 네. 그다음 관련 서류를 띄고 네. 추천서를 받고 네. 이런 시기를 보면요. 서울대학교에서 채용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네.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하는데 네.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뭐 명예훼손이라고 이렇게 윽박질 것이 아니라 성실히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많은 우리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대학교에서 그 시간 강사의 박봉에 시달리는 그런 많은 연구직들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분들이 볼 때는 야 정말 부러운 일 아니겠어요? 네. 남편의 명성과 함께 따라간. 네. 아.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얼만큼 있었던 일인가, 예외적인 일 아니겠는가. 네. 아, 그렇게 보여지고요. 거기 보면 정년보장교원의 그 임용심사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연구 실적이 이것이 되느냐. 아, 나중에 이런 심사 기준에 문제제기가 있지 않겠냐. 네. 그래가지고 8대 6으로 통과가 되거든요. 그것도 그 즈음에 어떤 심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반대가 많았던 결과예요. 네. 이런 거에서 문제적인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될 일 아닌가? 네. 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거꾸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 의혹도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네. 그냥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해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당연히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답변은요. 네. 이제 사실 김미경 교수의 이런 서울대 채용 관련한 의구심, 의문은 최근에 제기된 것이고 네.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중군에 대한 이런 의문 제기는 오래된 일입니다. 네. 이미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거쳐오면서 계속 제기되고 답변하고 했던 과정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답변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했다. 그런 것은 국정감사 기록에도 있고 고용노동부의 감사 기록에도 있고 기타 또 최근에도 답변하고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네. 또 성실히 답변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 부분 제기된 의혹, 뭐 하태경 의원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그건 허위 사실로 고발해야 될 정도다라고 네. 이렇게 하고 있을 만큼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의 재산 공개 문제. 네네.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회견까지 하면서 명확히 내역을 다 밝혔습니다. 자, 이렇다면 그거에 대한 또 상응하는 문준용 씨에 대한 의혹은 또 같은 형식, 비슷한 형식으로 공개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게 뭔지 얘기를 해주시면. 네.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안설희 씨 의혹은 또 나름대로 보통 저도 이제 재산 공개 등록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저도 직계 존비속을 다 하는데 직계 존비를 다 하는 게 좀 번거로운 일입니다. 네.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국민들에게 공직자는 그 뭐 어찌됐건 뭐 독립생계인 경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네네. 가능하면 직계 존비의 재산까지 변동사항을 보자. 네. 라는 게 공직자윤리법의 정신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대부분들 하고 계세요. 그 더군다나 해외 유학 중인 그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자녀에 대해서 고지 거부한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문제 제기해보고 질문하고 네. 답변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권 의원님께서도 이제 아까 안철수 후보의 김미경 교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제 이게 상당히 부러운 일이면서 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문재인 후보의 아드님 같은 경우도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상당히 부럽습니다. 지금 저희 동아일보에서도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청년이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시리즈인데요. 취업 준비생들의 애환을 다룬 그런 얘기들을 보면 사실 이제 10여 년 전에 우리 문재인 후보의 아들께서 어떻게 됐든 두 명이 뽑는데 두 명을 지원한 그게 아주 행운스럽게 가서 합격하고 또 그다음 이후에 휴직을 해서 미국에 가고 그 휴직 기간 동안에 37개월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합쳐서 37개월에 퇴직금을 받고 이런 것에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가면서 되게 부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좀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듣고 싶은 게 예전에 1997년도와 2002년도에 이회창 당시에 이제 신한국당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이, 아들 두 분이 다 이제 군 면제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유학 가 있는 학생을 불러서, 아들을 불러서 이제 실제 측정을 했잖아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우리 저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시겠지만 직접 한번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이 질문들을 다 받고 합리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풀어볼 그럴 생각을 혹시 알고 계신지 해서요. 글쎄요. 뭐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것도 저희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과연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설명한 것이 어떤 의혹을 궁극적으로 해소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이 있고
후보 측에서는 계속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이 그동안 너무 많이 대답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제기하는 의혹들을 보면 몇 가지를 자꾸 엮어가지고 또 일부는 자료를 내면서 페이지를 누락시킨다든지 이렇게 좀 악의적인 촌집이 있지 않냐라는 또 그런 우리들의 억울함도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깊숙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문재인 후보가 성균관장 취임식에서요. 축사를 하려다가 난감한 상황을 잠깐 겪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심차장, 네. 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왜 저렇게 지금 순서 가지고 소란이 피어졌나요? 축사를 이제 순서가 있긴 있었는데 문 후보가 약간 뒤에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단위를 쪼개서 움직이는 게 지금 문 후보 일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TV 토론의 일정이 좀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땡겨서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축사를 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주인공은 김영근 성균관장이었거든요. 오늘 네. 취임식을 하게 된. 그렇기 때문에 그분 원래 순서대로 해야지 도대체 왜 땡겨서 하느냐 하면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현장에서 저렇게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오늘 유림들을 만나러 간 저 자리 사실 네. 문재인 후보가 젊은 층 3, 40대 이하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5, 60대 이상에 가서는 지지율이 낮은 상태거든요.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제 저런 어르신들의 좀 마음을 얻어보고자 그렇게 간 자리인가요? 어떻습니까, 저기는? 아니 이제 일정 기획을 하다 보면 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죠. 뭐 일정을 짜기도 합니다. 네. 때로는 이제 신청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행사에 와달라.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제가 오면서 알아보니까 네. 초청이 있었어요. 아하. 그러면 이제 일정 팀에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또 유림이라는 상징이 있고 또 어르신이라는 또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정에 들어간 것일 텐데 네. 성균관장 취임식답게 유림들이 네. 유림의 정신으로 네. 뭉치신 똘똘 무장되신 분들이 모이셔서 그런지 그런 식순이 의례에 어긋난 거 아니냐 네. 이런 반발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네. 현장에는 없어서 지금 저도 화면으로만 봤습니다만 네. 뭐 그런 일종의 해프닝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보통 대선 후보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식순을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렇죠. 워낙 바쁘기 때문에 좀 먼저 하고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뜨는 것을 양해해달라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안보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문재인 후보가 6차 핵실험이 강행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유효하다면 그 입장이 만약에 반대로 보자면 그럼 6차 핵실험이 강행되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이냐라는 점 묻고 싶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핵실험이 아닌 다른 북한의 도발,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핵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인지 좀 궁금합니다. 미사일 실험의 경우, 예. 먼저 우선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사드 배치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자세는요. 북한의 핵은 반드시 포기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제재와 대화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배치는 어떤 군사적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만 더 문제 삼는 것은 그 과정의 졸속성을
당에서 문제를 삼았고 국회 비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외교적으로도 중국이라는 또 다른 이웃이 거대한 이웃이 있는데 이것을 국익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외교를 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가지고 중화시켜 나가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사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차기 정부에서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네. 국회에서 다뤄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죠. 핵을 개발하는 것과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동시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실어 나르는 매개체를 개발하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늘 주위 논평 낼 때도 미사일 발사, 핵 실험 모든 거 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공평하게 이렇게 나눠놓은 시간대로 길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벌써 다 됐나요? 예, 시간이 벌써 주어진 시간이 네네. 다 됐습니다. 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변인과 함께 캠프 내부 분위기와 또 문 후보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